공항에 왔어요. 저희 이제 드디어 오랫동안 계획했던 유럽을 떠나려고 저희가 되게 일찍 와가지고 밥 먹으러 왔어요. 밥.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. 아, 5시 반에 일어났어요. 5시 반에. 저희가 25일인가? 23, 24일 정도를 한식을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한식이다 싶은 걸로 청국장과 돼지김치찌개로 선택하여 스카이업 라운지에 왔어요. 커피랑 음료수랑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놓여져 있어요. 파스타도 있어요. 빵도 있고요. 좋은 건 와인이랑 술도 마실 수 있다는 점? 그리고 컵라면. 아, 진짜.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 분들한테 강추해요. 음식 종류가 되게 많은 건 아닌데 맛있어요. 음식이 맛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. 드디어 사육의 시간이 왔습니다. 닭고기랑 소고기. 베이징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환승하려고 합니다. 중국이랑 여기랑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착각하고 진짜 겁나게 뛰어가지고 너무 덥네요.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더운 것 같아요.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간의 대장정의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못비게 필요하죠. 중국 진짜 덥네요. 만약에 5월달에 베이징에 오실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길. 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. 베이징에서 2019년에 엑스포를 하나 봐요? TMI. 中国国际航空公司班机，为了您的安全，请留意收看机上安全注意事项。 Hello, ladies and gentlemen. Welcome aboard this Air China.